네, 앞서 보도대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2공항 문제는 공론조사 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 MBC가 마련한 원희룡 지사 특별 대담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는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론조사로 결정할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공항에다가 그냥 늘려서 지어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이런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우선 성격 자체가 맞지가 않다. 그냥 합리성이 없는 거고 그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지적에는 재검토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연장하며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검증했다는 답으로 대신했습니다. 지금 공항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지는 못했지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조사에다가 제조사에 대한 검토위원회까지 운영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헬스케어 타운과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문제는 JDC와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얽혀있는 많은 현안들에서 JDC가 아무튼 안을 내놓고 국토부랑 조율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주도와도 협의하고 그럼 저희들이 협조할 거다 협조하겠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도지사 권한 내에서 진상조사를 별도로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